네, 반가워요, 고문수님들. 구모 보느라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막바지 파이널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학습 전략 캐스트입니다. 일단은 구모 총평부터 선생님이 캐스트 하나 올렸는데 어제 이제 급히 올려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뭐 별로 볼건 없었습니다. 난도가 워낙 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 문제는 4개. 사실은 이제 4개라고 볼 것도 없이 18번의 계층구조는 표라고 보기도 좀 그래요. 너무 쉬웠죠? 상수가 비율만 구하면 되는 네, 그런 유형이 나왔고 표는 3개라고 보시면 네,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난도였고 주의 깊게 볼 문항들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방금 해설 강의 저 문항 맞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은 꼭 해설 강의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능이라는 것은 사회 문화는 특히 반복되고 또 반복되기 때문에 기출에 대한 정확하고 끈질긴 분석, 정확한 분석, 꼼꼼한 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수능을 잘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 보시고 그다음에 4번은 이제 양적 연구인데 쉽게 나왔지만 기본 개념 헷갈린 친구들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양적 연구에는 가설이 진짜 중요하니까 독립종속 변수 구분하는 것부터 조작적 정의는 답으로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13번에 문화 접변과 관련돼서 각종 전파의 종류들이 사례별로 나왔는데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약간 함정이 있는 유형이니까 해강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들은 표예요. 근데 표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 해설 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 단한 번도 표를 풀때 선지로 돌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풀때늘 말씀드리지만 표는 양적 연구자들이 뭔가 연구해 놓은 결과물을 전달하는 수단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의미를 해석하시고 분모 분자 의미 해석하시고 그다음에 상대적인 크기 미리 다 구해 놓고 나서 밑에 선지로 내려가셔야 돼요. 선지는 대소 판단에 그치기 때문에 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내려가면 전체 운영적으로 정말 빠르고 잘풀수 있다. 라고 일관되게 계속 오래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지켜주시면 예, 표가 좀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구조는 이제 골고루 냈어요. 근데 특히나 4단원에서 좀 많이 냈죠. 계층구조를 내는 바람에. 그다음에 5단원이 3개로 좀 적고 예, 골고루 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변이 없었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사회문화 공부 사실 많이 안 했죠.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지금 올해 이슈가 수학에 많이 여러분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탐구에 진입하는 시기도 좀 현장감이 좀 늦었고 선생님이 느끼기에 탐구에 열 올리는 시기도 좀 많이 늦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구모가 쉬웠거든요. 근데 만점 받았다라는 소리를 사실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조금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급약 처방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40점이 안 되는 친구들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40점이 안 된다. 개념도 틀리고 표도 틀렸다는 얘기여서 지금 굉장히 좀 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표를 다 틀리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4등급 이하가 나와요. 그러니까 표는 뭐 등급대가 어떤 등급대건 반드시 한 문제 이상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 손에 잡히는 표의 이론편 9강 아 진짜 얘만 들어도 이번 구모 다 커버 됐습니다. 이론편 9강에서는 기본 스킬 이론들을 가르쳐 드려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점프하고 문제로 뭔가 바르겠다 절대 안 되죠. 네, 특히나 수능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걸 들어주시고 이거 들어도 많이 해소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배속 특강은 진짜 짧게 선생님이 개념 1회독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짧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들,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강좌이기 때문에 스피드로 확 돌리기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수특도 반영이 당연히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들으시고 파이널로 넘어오시는 게 최전략이다. 최고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파이널은 시즌 1부터 3까지 있는데 이따가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0점을 조금 넘는 친구들 그래서 선생님은 저는 뭐 하나 둘세개 내로 틀렸어요 하는 친구들은 기본은 된 거니까 전공자의 엔재 추천드립니다. 전공자의 엔재 문제 정말 좋아요. 자작인데도 깔끔하면서 최신 트렌드를 담는 문제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300문항이 전부 다 좋다고 전 자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어려운 문제도 다수 있으니까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고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전공자 엔재에서는 주제별로, 유형별로 정말 연습 많이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자 엔재 들은 친구가 이제 수기가 왔는데
일단은 선생님 여기 읽어보시면 무작정 선생님 믿고 숙제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워서 이제 늘 우울했지만 연습을 진짜 많이 하니까 육모 때 시간이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모래주머니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자 엔젤 선생님이 누린 건 딱 그거였어요. 구평이 쉽게 느껴지는 거. 그래서 어렵게 연습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 그만큼 평가원 문제는 더 깔끔하기 때문에 가볍게 느껴지는 게 선생님의 전략이었는데 적중한 거죠. 그래서 매우 축하한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공자 엔젤 300제거든요. 선생님 전문항 진짜 꼼꼼하게 해설 강의 해드리고 있고 현강에서 제공드리는 OX도 있어요. OX에서 육모 때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뭐 사회문화에서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듣고 파이널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이게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전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소개를 드릴게요. 아, 진짜 이제 막바지로 왔죠. 그래서 올해 유독 선생님이 힘들었는데 왠진 모르겠으나 선생님도 이제 끝까지 한번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쫓아와 주시고 시즌 1은 손금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출제진들을 보시면 선생님 아무나 문항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미팅도 정말 많이 하고요. 최신 경향에 맞게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하거든요. 투자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전공자 중에서도 EBS 검토도 나가시고 학교 경력도 있으시고 또 어마어마한 곳에서 출제 경험도 있으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선생님 문항 받고 같이 연구하고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셔도 되고 그래서 자체 제작이고요. 그리고 202 평가원 출제 경향, 그러니까 사회문화는 경향이 매년 되게 미세하게 빨리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총 이제 사실은 이제 커리큘럼 상에는 3회분 정도만 드리려고 했는데 5회분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되게 좋은 게 압축 기본 개념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한 방에 싹 한번 훑고 모의고사 보는 게 깔끔하죠. 그래서 그거 압축 노트하고 다 강의까지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개념 한 바퀴 싹 돌리고 모의고사 깔끔하게 풀고 최종 점검하면 되는 고퀄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즌 1이고 자 시즌 2는 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선생님 연구소 제작은 아니지만 여기도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이제 세이솔 제작인데 일단 연구진들이 규모가 엄청나고요. 그리고 거기 출제하시는 사회 팀장님하고 선생님이 3, 4년간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굉장히 문항에 대한 어떤 이해도 그리고 문항의 깔끔함 그러면서도 모래주머니 효과가 엄청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좋은 모의고사입니다. 최고 난도고요. 타임어택 대비하는 도전하는 모의고사입니다. 시즌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총 4회분 전문항에서 제공해드리고요. 이 모의고사가 전공자의 엔젤에 들어있는 고난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와 현장에서 풀렸을 때 사실 우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울면서 선생님 이렇게 어려울 일입니까?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어려운 모의고사입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더럽지 않아요. 어렵다와 문제가 지저분하다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고력을 또 정의각한 사고를 줄 수 있는 문항들입니다. 최신 경향도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즌 2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시즌 3는 이제 블랙 모의고사 올해 처음 작년에도 이제 표 전용 모의고사로 마무리했는데 블랙 모의고사라고 이름 붙여봤어요. 그래서 표만 별도로 공략하는 모의고사입니다. 최종 마무리. 그래서 총 12문제 드리는데 3회분 한 해당 4문제니까 12문제겠죠. 그래서 육모구모 경향을 반영한 표를 집중 트레이닝하고 들어가자. 시험장에. 그래서 아마 11월 초에 10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표까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연습해 드리기 위해서 시켜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 진짜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문화 구모 때 약간 쉬웠기 때문에 수능 때 난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파이널 준비를 하고 있고 제공해 드릴 건데 화면을 이제 3월에 선생님이 이제 캐스트할 때 찍었던 화면으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초심을 잃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수험생활에 실패하기도 하고 다시 도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할 때가 아닌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다시 생각해서 힘을 쫙 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고생할 테니까
예,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수고 많을 거고요. 예,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수능 한 10일 전? 네, 2주 전, 일주일 전 그때 응원 영상 캐스트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구모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